우리 르도 한번 써볼까? 네. 여기다가 좀 써볼까? 오, 그게 이거는 엄청 작게. 안녕하세요. 라우 몬테소리입니다. 오늘은 예림이와 함께하는 몬테소리 한글 교육 두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어떤 활동들을 할 건지를 조금 미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소개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예림이가 엄마랑 같이 이제 그, 느를 조금 더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드, 르까지 조금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서 지금 어디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지, 예림이 입에서 이제 그, 느라는 음가가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면 다시 2단계로 돌아가서 한번더 음가를 좀더 들려주기도 하고 좀 찾아보는 활동들을 좀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사실 아이들 조금 지루해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근처 문방구 같은 데 가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생모래예요. 근데 이거는 생모래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쌀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쌀로 하시면 이제 뭐 트레이를 흰색을 쓰셨을 때 바닥에 그 나타나는 것들이 잘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생모래를 사용했고요. 보통 기관에서는 쌀을 조금 그 파스텔 가루를 갈아가지고 염색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크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모래 글자판 정도 크기의 트레이를 똑같이 준비를 해주시고 거기다가 많이 말고 조금 낮게 요 정도 모래를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긁었을 때 바닥면이 보이도록 해주시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이제 그동안 배웠던 이제 그, 느라는 것을 듣고 저랑 같이 써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양하게 써볼 거예요. 뭐 바닥에도 써보고 허공에도 써보고 손에도 써보고 이렇게 모래판에도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라는 소리를 말도 할수 있지만 정확하게 쓰는 것도 조금 연습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이리마, 우리 이거 지난주에 선생님이랑 처음 봤던 거잖아. 이거 뭔지 기억나? 기억하고 있었네. 어머나, 이거 기억했구나. 맞아, 얘는 그 소리 나는 거였지. 한번 써볼까 오늘은? 여기 손이 다쳐서 그래? 그럼 우리 이쪽 손가락으로 써볼까? 어때? 이렇게 두 손으로 해도 돼, 이렇게. 한번 보여줄까? 어떻게 할수 있어? 오. 아, 그 이걸로 했어? 이렇게 잡고 두 개로 잡고, 그 해도 돼. 이렇게 두 손으로 해볼까? 그 소리 나는 거였네. 오늘은 예림아 이그 소리 나는 거 여기다도 써볼까 우리? 거기 써봤어? 그럼 이번에 선생님 손바닥에 한번 써볼래? 그 그럼 선생님도 한번 써볼까? 손짝? 손짝? 이거 뭐야? 그야.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하늘에다가 한번 써볼까? 그? 이름이 돼볼래? 그. 그럼 이번에는 엄청 커다란 글을 써볼까? 얼만큼 크게 쓸수 있어? 그렇게 크게 쓸수 있어? 선생님 너무 내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 뭐였어? 그 소리 나는 거였지? 제가 오늘은 예림이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 또 추가로 엄마랑 하면서 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더 확인하면서 이제 그라는 것을 한번더 써볼 수 있는 이제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는 사실 계속 똑같은 판만 잡고 쓰게 되면 아이들 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책상 위에도 써보고, 바닥에도 써보고, 손바닥에도 써보고, 하늘에도 써보고, 또 크게도 써보고, 좀 작게도 써보고, 이런 활동들을 반복하는 동안, 이제 그라는 기억의 이 모양을 조금 더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쓰는 순서도 알려주고는 싶은데, 사실 지금 보면 그 정확하게 쓰는 순서에 맞춰서 쓴다기보다는 이렇게 둥글려서 하는 느낌이 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옆에서 제공을 해주시는 엄마나 선생님은 계속 일관되게 그라고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다 한번 더 써볼까?
오, 이렇게 생긴 게그 소리 나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뭐였는지 기억나, 예림아? 기억 엄청 잘하고 있었네. 이거 우리 이렇게 한번 써볼까? 얘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얘가 움직이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꼭 잡고 써줄 수 있어? 보통 저희가 이 모래 글자판을 사용할 때는 왼손으로 판을 가볍게 누르고 이제 쓰는 순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자꾸 되게 불편하게 글씨를 쓰고 있죠. 그 이유가 지금 그 원래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친구인데 여기 검지에 손이 다쳐서 그 데일밴드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사실 이게 거칠다는 느낌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느낌이 나지 않다 보니까 혼자서 막이 손가락도 써보고 저 손가락도 써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안 돼서 이 손가락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아니야, 이 손가락으로 해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는데 아까 저는 왜 이걸 한번더 멈췄냐면 그냥 한 손으로 하면 저희가 카드가 계속 흔들리죠. 그럼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익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럴 때도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가능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모습을 다시 보여줬죠. 이렇게 아이가 뭔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이나 목적과 조금 다르게 가고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똑같은 동작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 소리 나는 거 한번 써볼 거거든. 여기 바닥에다가 한번 써볼까 우리? 느 이렇게 생긴 거 써볼까? 봐봐. 느느오 선생님 손바닥에도 써볼까? 사실 제가 지금 예림이한테 예림아 느 하고 써볼까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기역처럼 썼거든요. 근데 이 한글을 하다 보면 이런 걸 보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단계가 반드시 찾아와요. 그래서 지금 아직 배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이 사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라고 했는데도 느처럼 쓰는 친구가 있고 느라고 했는데 기역처럼 쓰는 친구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옆에서 그라고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그가 어떤 모양인지를 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지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옆에서 그 하고 정확하게 쓰는 방법과 소리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번에는 하늘에다 한번 써볼까? 네.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는. 지금 저희가 허공에다가 느를 쓸때 정확하게 니은을 쓰기는 했는데, 그 자세하게 보시면 이 친구가 바로 직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한번 꺾어서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면 저희가 느라는 글자를 쓸 때, 글자체 자체가 윗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니은의 윗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사실 지금 정확하게 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가 뭔지, 느가 뭔지를 배우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공해 준그 글씨체 자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우리는 보자마자 니은이라는 걸알수 있지만 이 친구들은 여기에 달린 이 선, 이 시작 부분까지도 니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느를 가르칠 때 보니까 계속해서 윗부분을 좀 꺾으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금 설명할 때는 위에서 밑으로 쭉 내리면서 쓴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계속해서 엄마도 혹은 선생님도 정확하게 느라는 걸 쓰는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시면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교정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림이 손바닥에서 선생님 한번 써볼까? 손. 네? 네? 간지러워? 이거는 예림이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이거는 뭔지 기억나? 어저께 배운 거 아니야, 이거? 근데도 이렇게 기억을 잘해? 저번 주에 그 배웠어. 아, 저번에 배웠어? 오, 엄마야. 지금. 여기다 한번 써볼까, 우리? 쭉. 쭉, 다 쭉. 말도 다 됐는데. 벌써 졌었어? 선생님 손에도 한번 써볼까? 이번엔 여기다 엄청 크게 써볼까, 우리?
지금도 보시면 드 소리 나는 걸 하고 있는데 아이가 뭐 정확하게 쓰는 순서에 맞춰서 쓰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선생님이 같이 해주실 때 계속해서 그 순서에 맞게 써주시면 돼요. 아이가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해서 똑같이 써버리면 아이들은 이게 금방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쓰는 순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다면 엄마 혹은 선생님은 반드시 항상 일관되게 그 쓰는 순서를 맞춰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드라고 써보자라고 했더니 그 디귿을 뒤집어서 쓰고 있어요. 이게 아직은 드라는 글자가 입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거 역시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거고, 아직은 머릿속에 디귿이라는 게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 소리 나는 거. 그럼 이번에 아주 째끄맣게 써볼까 우리 벌써 다 썼어? 이번에는 선생님 예림이 손바닥에다 써볼까? 리미가 아까 이거 어렵다 그랬는데 그치? 이거는 뭐였어? 르? 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글자는 르라는 글자예요. 근데 이제 이 단계부터 조금씩 헷갈려하기 시작합니다. 이 리을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쓰는 순서도 복잡한데다가 생긴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뒤집어서 쓰는 친구들도 많고 S처럼 막 이렇게 둥글려서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게다가 발음이 니은의 느와 르의 발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야? 라고 했는데 이번 어저께 배워서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발음이 계속 느와 르 사이에 있는 발음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제 발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옆에서 정확한 발음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이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아이가 틀림의 정정을 스스로 할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구 안에들도 살펴보면 항상 그 틀림의 정정을 스스로 할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교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나 엄마가 아이한테 제공을 해주는 교구잖아요. 이럴 때도 아이가 스스로 아, 이게 르구나. 리을이구나, 이렇게 생긴 거구나라는 틀림의 정정을 스스로 캐치하고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몬테소리 교육의 포인트입니다. 응, 르. 우리 르도 한번 써볼까? 잡고. 르 소리 나는 거네? 우리 여기다가도 한번 써볼까? 오, 그럼 이번엔 여기다가 엄청 크게. 이번엔 엄청 작게. 엄청 조그맣게 썼네. 선생님 손바닥에도 써볼까?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배웠던 그, 느, 드, 르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반복하면서 바닥에도 써보고 손바닥에도 써보고 허공에도 써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반복했는데요. 제가 지금 했던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해보셔도 됩니다. 정말 벽에다 대고 써보셔도 되고요. 아니 바닥에다 손으로 대고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손바닥에 하는 거를 조금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가 아이들은 또 너무 똑같은 것만 하면 조금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에 하면 간질간질한 느낌도 나잖아요. 이런 걸 아이들은 또 되게 재밌어 해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많이 자리 잡고 나면 약간 게임처럼 등에다가 글자를 써보고 이게 무슨 글자 같아? 한번 맞춰볼까?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뭐 예림이가 하고 싶은 거를 선생님 등에다 써볼래? 혹은 엄마 등에다 한번 써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문제를 내기도 하고 맞춰보기도 하면서 이 그, 느, 드, 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늘은 있잖아. 선생님이 예림이를 보여주려고 짜잔. 예림아, 선생님이 오늘 여기다가 분홍색 빨간색 물에 담아왔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예림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써보게 해줄 거거든. 그런데 약속을 지켜줘야 돼. 여기 안에서만 하는 거야. 그리고 다한 다음에 손을 여기 위에서 이렇게 탁탁탁 털어줘야 돼. 알겠죠? 제가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모래를 사용해서 아이가 그 모래 위에다가 글자를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써보게 하는 어떤 활동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 활동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아이들은 사실 이런 활동을 만나면 굉장히 이제 즐겁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생모래 뭔가 느낌도 만져도 보고 싶고 흔들어도 보고 싶고 그림도 그려보고 싶고 계속해서 이거 뭔가를 탐색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기 전에 탐색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아이가
그, 느, 드 이거 쓰는 거에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새로운 정말 이런 활동 같은 거를 준비해 주실 때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탐색 시간을 주셔서 아이가 정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도 보고 써도 보고 많이 이것과 조금 친해진 다음에 진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뭐 그, 느 이런 것들을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더 영상으로 담아 드리긴 하겠지만 만약에 가정에서 이런 비슷한 활동들을 하신다면 반드시 탐색 활동 후에 이것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칼로 잘라요. 착! 조금밖에 안 묻었네. 괜찮아. 칼로 잘라야지. 링. 오늘은 이제 예림이라는 친구와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요. 지난주 첫 번째 만남에는 정말 이 기역, 니은이라는 음가의 정말 개념 정도 설명을 해주고 음가가 뭔지 정도만 알려주고 이제 그렇게 전달해주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하는 작업에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쓰는 방법. 네, 조금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가정에서 진행을 해주실 때는 이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1, 2, 3단계 학습법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배워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재밌는 활동이라던가 반복이 필요하다면 오늘 알려드린 바닥에도 써보고 허공에도 써보면서 반복하는 이런 과정들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다음 주 활동을 위해서 오늘은 이 생모래와 조금 친해질 수 있는 탐색하는 활동들을 좀 제공해 주었는데요. 이건 역시 아이들이 충분히 이것과 혼자서 상호작용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예림 옆에 계속 앉아서 어떤 걸 그리고 있는지 이렇게 조금씩 상호작용도 하면서 앉아 있었지만 가정에서 해주실 때는 굳이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지금 여기 있는 생모래를 만져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손으로 비벼도 보고, 거기다 써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것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충분히 제공만 해주시면 됩니다. 단, 요거를 제공해 주실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지켜야 될 약속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손으로 막 이렇게 잡아서 바닥에다가 막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 너무 과하게 흔들어서 흘릴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활동을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규율이라던가 약속 정도는 지켜준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만 제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